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2015년 3월 7일 시행된 기출문제 제1과목 컴퓨터 일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그래픽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안티 엘리어싱. 안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반대로 가겠다, 해결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엘리어싱 같은 경우는 계단현상이라 그래서 우리 비트맵 방식 또는 레스터 방식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깨지는 현상, 계단 현상인데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복잡한 색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이다? 아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어싱, 계단 현상, 깨지는 현상을 갖다가 안티하게 만들어준다,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 뜻이에요. 잠시 후에 4번 보기가 바로 그 안티 엘리어싱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링은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로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이다.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은 렌더링이에요. 렌더링. 우리 4번에 있는 이 렌더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렌더링. 이건 2로 바꿔야 되겠죠? 3번, 모핑은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 또는 통합하는 것으로 컴퓨터 그래픽, 영화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 모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RPH, 모프만 알고 있으면 금방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그 컴퓨터 그래픽이나 영화 같은 데서 얼굴이 뭐 여우 얼굴로 변한다거나 그런 예가 많았죠. 그래서 바로 모핑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시키고 변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거.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이용이 되죠. 모핑. 4번 렌더링. 렌더링 아까 사실감을 부여한다라는 거고 바로 이 부분이죠.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톱니 모양 같은 계단 현상, 바로 엘리어싱, 이걸 생기는 걸 갖다가 제거해주고 경계선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 행위 자체를 안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필터링 기술이다. 4번 같은 경우는 안티 엘리어싱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정답은 모핑이 되는 거고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인터넷 해킹과 관련해서 스니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스니프가 사전적인 의미가 코를 이렇게 킁킁킁거리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스니프, 냄새를 맡는 거예요. 첫 번째, 네트워크를 거쳐서 전송되는 그 패킷 정보를 읽어서 계정, 어카운트, 그 다음에 암호,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읽어서, 바로 이게 바로 아까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거쳐 전송되는 그런 패킷 정보를 갖다가 냄새를 맡아서 패스워드, 그 어카운트, 계정을 알아내는 행위.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처럼 뻥을 치는 거죠. 속임수를 쓰는 거는 스푸핑. 3번, 자기 복제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특정 대상을 파괴하는 거, 자기 복제라는 웜이죠, 웜. 네 번째, 컴퓨터 사용자 몰래 다른 파일에 자신의 코드를 복사하는 행위, 이건 이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4번은 이제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스니핑은 패킷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패킷 정보를, 전송되는 패킷 정보를 킁킁거려서 냄새를 맡아서 패스워드라든가 어카운트 계정을 갖다 알아내는 행위. 자, 이번에 1번 됐고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이미지와 그래픽에서 사용되는 비트맵 방식. 아까 비트맵 방식을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 이렇게 부른다라고 1번 문제 풀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비트맵 방식의 파일 형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표현하며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안티 엘리어싱이 필요한 거죠. 엘리어싱이 생기기 때문에 안티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윈도우즈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복원한 데이터가 압축 전의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하는 무손실 압축을 사용한다. 그 비트맵 방식 중에서 JPG 파일은요, 무손실 손실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무손실 압축을 사용한다, 이렇게 한정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하며 말씀드렸었죠. 비트맵 방식을 레스터 방식 이렇게도 불러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함으로 그 사실 같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 파일 형식에는 BMP라든가 비트맵이니까 그 BMP, 그 다음에 GIF, JPG 등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 지난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도 풀어드렸던 문제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서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을 전송해주는 프로토콜, 규약,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FTP 서버의 파일을 전송 또는 수신, 보내고 받고 삭제, 딜리트, 그다음에 이름 바꾸기, 니네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은 접속 후에 서버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 뭐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랑 같은 문제죠. 접속 후에 서버에서 바로 실행된다. 다운받은 다음에, 그렇죠? 다운받은 다음에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어나미너스. 익명 사용자는 계정이 없는 사용자로 F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나미너스 서버 기억나시죠? FTP. 4번, 기본적으로 그림 파일은 바이너리 모드,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은 아스키 모드. 아울러 바이너리 모드는 또 실행, 그죠? 실행 파일도. 그래서 그림 파일이라든가 실행 파일은 바이너리 모드고, 텍스트 파일은 아스키 모드로 전송해줘라, 라는 거죠.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HDD. 이 HDD는 뭐냐면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예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바로 3번이죠. 자, 배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래픽 카드하고 연관이 됐다라는 거고, 하드 디스크가 아니다라는 거고, EID는 우리 주변 장치 4개까지 상식적으로 여기 2가 2개죠. 2 합치면 4개. 뭐 이렇게 우리 암기 속속 해드렸었죠. 그다음에 스카시 같은 경우는 몇 개에서 몇 개요? 그렇죠, 7개에서 15개 정도. 숫자적인 개념은 맞다 틀리다고 달달대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SATA에서 이 S는요, 시리얼이에요. 시리얼, 우리 SERIAL 말씀드렸었죠. 직렬 ATA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5번의 정답은 배사고, 배사는 그래픽 관련이다라는 거.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의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는 이제 마크 와이저라는 분이 주창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렇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유비쿼터스, 이거 뭐 요즘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마크 와이저가 주창한 거다. 뭐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 와이브로. 고정된 장소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다. 자, 고정된 장소가 아니죠.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VOIP,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으로 그 변화시켜서 일반 데이터망에서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서비스. 맞죠? 인터넷 전화. 그 다음에 RFID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죠. R은요, 라디오요, 라디오. F는 프리퀀시, I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덴티케이션,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출입 관리 또는 주차 관리에 주로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도 막 버리는 게 아니고 RFID로 관리하죠. 그래서 버린 만큼, 그죠? 요금을 내는. 자, 이렇게 해서 6번의 정답은 와이브로가 되겠네요. 7번 가겠습니다. 방화벽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다음 중 인터넷 방화벽을 사용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방화벽. 이제 불이 났을 때 더 이상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벽이에요, 방화벽은. 그런데 우리 컴퓨터에서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네트워크에서는 외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접근이라든가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뭐 방화벽의 정의 잘 됐죠.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방화벽의 접근을 제어한다거나 인증, 암호화와 같은 기능으로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보호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해서 그 흔적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3번도 맞는 거고. 네 번째, 방화벽을 이용하면 외부의 보안이 완벽하며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도 막을 수 있다. 자, 바로 이게 문제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나면 불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그 방화벽을 쳤어요. 이게 방화벽이라고 치면 외부로부터의 불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 불이 나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속수무책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방화벽 자체가 외부로부터의 보안을 완벽하게 막는다 손치더라도 내부에서의 해킹은 막을 수는 없어요. 7번의 정답은 4번. 이해하셨죠?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화면 설정과 관련된 디스플레이와 개인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해상도 설정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에 표시된 텍스트의 크기, 사이즈, 그 다음에 기타 항목 변경 가능하고요. 세 번째, 개인 설정에서 바탕화면의 시계라든가 일정, 날씨 등과 같은 가젯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가젯은 바로 바탕화면 가젯에서 하는 거죠. 개인 설정이 아니고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또 바탕화면에서도 가능하죠.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가젯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 네 번째, 개인 설정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9번 가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망형, 메시 토폴로지 가겠습니다. 망형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 그래서 이 망형, 메시는요,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걸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특정 노드에 이상이 생겨도 전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망형에서의 통신회선 링크수 2분의 n의 n-1, 이것도 좀 같이 좀 수학적인 개념인데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 링형. 링형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루프형이라고 그러죠. 루프형. 근데 얘는요, 링형은 모든 노드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노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노드는 바로 망형이 되는 거고, 서로 인접해 있는 노드끼리, 서로 인접해 있는 것끼리. 그죠? 정답은 2번이 틀린다라는 거죠. 3번 가겠습니다. 트리형, 나무형. 하나의 컴퓨터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확장하는, 그죠? 이렇게 가지 뻗어나가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확장하는 형태로 확장이 많을 경우에 트래픽이 과중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버스형, 모든 노드들이 하나의 케이블에 연결돼서 버스 정거장처럼요, 버스 노선처럼 케이블 종단에는 종단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버스 종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소스코드까지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주문형, 커스터마이즈드는 뭐예요? 주문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죠? 맞춤형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마음대로 쓰는 거죠? 자유롭게 오픈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스까지 제공됐다라는 거, 자유롭게, 그러니까 오픈을 얘기하는 거죠. 열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3번의 쉐어웨어라는 거는 기능이라든가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 프리웨어는 말 그대로 공짜 소프트웨어 되죠. 11번 문제가 아주 뭐 쉬운 문제인데, 우리 1급이 아닌 2급에서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인데, 1급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건너뛰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틀리셨어요. 이 문제는요, 2급에서는 2급 대비하셨던 분들은 다 맞히셨지만, 뭐 이런 문제 그렇습니다.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가겠습니다. 다음 중 1952년 그 폰 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이진 연산 방식을 적용해서 제창한 초창기 전자식 계산기는 무엇인가?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했단 얘기예요. 누가? 폰 노이만 뭐예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내장시키는 건 너 임마 그죠? 너라 이거예요. 너 안에 넣어놔라. 이름도 그래서 노이만이에요. 재밌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했고요. 이진법을 채택했어요. 그건 뭐예요? 정답은 바로 완성했으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했어요. 완성했으니까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에드박, 그죠?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우리 암기 숙소, 그죠? 애니악 같은 경우는 애니악 최초의 전자계산기, 아주 이를 악물었어요. 최초의 전자계산기입니다. 애니악 그죠? 최초의 전자계산기. 근데 얘는요, 프로그램을 못 넣어요. 외부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그게 장점이 아니고요, 단점이죠. 프로그램을 안에다 못 넣었다니까요. 왜요? 기술이 없으니까요. 최초니까 이해해주자.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이제 애니악이고, 에드삭이라는 거는 에드삭, 그죠? 에드싸 이렇게 해보세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어요. 안에 내장이 됐으니까 뭔가를 쌀 거 아닙니까? 배가 부릅니까? 그죠? 우리 화장실 가서 배가 부르면 갔다 와야 되죠. 바로 에드싸
프로 내장 화실을 최초로 도입했으니까요. 나 유니박은요, 유명하죠.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 상업용 전자계산기가 뭐예요? 돈을 주고 만들어줘, 돈 줄 테니까. 그래서 돈 받고 만들어준 컴퓨터 전자계산기, 그게 바로 유니박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사용이 돼요? 인구조사, 그죠? 그다음 국세조사할 때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폰 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하고 이진법을 채택한 거, 이진 연산 방식을 사용한 건 바로 에드박, 에드박 됐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했다, 박사니까 완성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공유라는 건 이제 같이 쓰겠다라는 개념이죠. 1번 홈그룹을 이용하면 사진이라든가 음악, 비디오, 문서 및 프린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맞고요. 공유에 대한 얘기. 두 번째, 공유 폴더, 공유 시 폴더 내 일부 파일에 대해 사용자별로 접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사용자별로, 개개별로 접근 그 권한을 갖다 다르게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정답은 이렇게 해서 2번이 되는 거고. 3번 공유 대상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 공유 대상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 개별 폴더, 그러니까 개별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 가능하고요. 네 번째, 윈도우즈 탐색기의 세부 정보 창을 통해서, 세부 정보 창을 통해서 공유된 항목, 공유된 아이템과 공유되지 않은 그 아이템 항목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쿠키인데요. 이 쿠키는 우리가 스파이웨어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게, 지난 시간 문제풀이 시간에 그 단순한 스파이웨어의 한 종류가 쿠키가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인터넷 사용 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니죠. 두 번째, 특정 웹사이트 접속 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특정한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쿠키. 이렇게 해서 그 스파이웨어 개념에서 이 정보를 빼내버리면, 그렇죠? 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먹는 과자 쿠키 있지 않습니까? 과자를 딱 먹으면요, 입에 묻어요. 그러면 딱 알 수 있죠. 너 과자 먹었지, 쿠키 먹었지. 어떻게 알았어? 네 입술이 묻었잖아. 바로 그 개념이에요. 특정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접속되는 정보를 갖다 가지고 있는 파일, 쿠키. 됐죠?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대상 파일이나 대상 형식, 대상 위치 등에 관한 그 연결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연결된 항목을 바로 열 수 있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한 거고. 세 번째, 연결된 항목의 디스크 활당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연결된 디스크의 할당 크기가 아니고 바로가기 아이콘에 할당된 디스크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 그 다음에 액세스한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맞죠?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랜덤이라는 거는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액세스는 접근이죠. 그 다음에 메모리는 이제 기억장치인데, 이 램이라는 거는 일단은 휘발성이에요. 휘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날아가요, 그 안에 내용이. 그죠? 휘발성이고, 그 다음에 롬이라는 거는 리드 온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이에요. 비휘발성, 안 날아가죠. 가겠습니다. 1번, 주로 펌웨어를 저장한다. 주로 펌웨어를 저장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롬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옳은 설명이니까. 두 번째,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D램은 주기억 장치로 사용된다. 리플래시가 D램은 필요하죠. 이렇게 D램 할 때 D가 배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리플래시 재충전해줘요. 우리 많이 먹으니까 이제 배가 나온 거죠. 리플래시를 많이 해주니까 배가 나왔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RAM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에 이용이 된다?
캐시 메모리에 이용이 됐었죠.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렇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읽기만 가능하다. 아까 비휘발성 메모리는 아까 롬이고요. 네 번째,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어 부팅시 실행이 된다. 만약에 이 기본적인 입출력 정보, 바이오스라든가 자가진단 프로그램들이 램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은 다 날아가죠.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IP버전 6 주소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향후 IP버전 6에 관한 시험 문제는 잘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IP버전 6 같은 경우는 이제 16비트씩 8부분, 그래서 쭉 16 곱하기 8, 그럼 128비트가 되는 거죠. 1번, IP버전 4 주소체계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맞고요. 그러니까 IP버전 6 같은 경우는 약 43억의 4제곱,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난 기출문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IoT, 인터넷 오브 띵즈 모든 사물을 갖다가 인터넷 연결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터넷을 연결시키려니까 IP 주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43억의 4제곱이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2번, 128비트의 긴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IP버전 4 주소 체계에 비해 자료 전송 속도가 느리다. 이 IP버전 6하고 4하고 이 6하는요, 어떤 자료 전송 속도와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방금 전에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IP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 전송 속도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성이 강화됐다라는 거, IP버전 4에 비해서. 네 번째, IP버전 4 주소체계와 호환성이 좋은, 일단 호환성은 있어요. 왜냐면 호환성이 나쁘게 되면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호환성은 좋다. 이것도 좀 같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주소의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자, 1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시스템의 메모리를 관리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어해준다. 제어 기능이 있는 거죠. 관리 기능도 있고 메모리 관리 기능도 있고. 두 번째, 컴퓨터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사이의 위치에서 인터페이스 역할, 인터페이스라는 건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사이에서, 됐죠? 바로 OS가 있어야지만 운영이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에 깔려있는 운영체제 뭐예요? 대부분 이제 윈도우 7 또는 뭐 윈도우 8 또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9는 없으니까요. 건너뛰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 못 깔려있어요? 그럼 잘하세요. 윈도우요. 근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뭐죠? 그럼 예? 뭐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게 바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커말 자격증 따신 분들은 컴퓨터 운영체제 뭐 사용하세요? PC에? 그럼 아, 윈도우 7이요.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못 깔려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자고요, 이제는요. 자, 2번도 맞고, 3번, 프로세스 및 기억 장치 관리, 파일 및 주변 장치 관리, 그리고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역할, 또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맞죠? 네 번째, 사용자 측면에서 특정 분야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설치될 필요는 없으나,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운영체제가 설치 안 돼 있으면 컴퓨터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1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 17번 같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옳지 않은 거를 만들려면요, 반드시, 여기도 또 나오네요, 반드시, 오로지, 뭐뭐만, 어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공부 안 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억지스러운 보기가 있어요. 그런 걸 또 고르셔도 돼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그건 문제 푸는 하나의 우리 센스, 팁이죠? 잘 알고 가시고요. 17번의 정답 4번이고요. 18번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블루레이 디스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블루레이 디스크, 첫 번째, CD, DVD에 비해 훨씬 짧은 파장을 갖는 레이저를 사용한다. 맞아요. 이건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짧은 파장을 갖는 레이저를 사용한다라는 거. 또 단층 구조로만 생산된다.
자, 아까 제가 옳지 않은 거 그런 거 고를 때 뭐뭐만 오로지 그죠? 근데 이것도 맞아요. 해당 해결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단층 구조로만 생산된다. 아니에요. 듀얼도 있어요. 듀얼도 있고 3층 4층도 있습니다. 됐죠? 트랙의 폭이 가장 좁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디스크의 지름은 그 CD롬과 동일하다. 12cm 동일하다라는 거죠. 아울러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의 용량을 알고 가셔야 돼요. 보통 단층 구조는 25GB까지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DVD가 4.7GB였기 때문에 이제 저장 용량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층 구조는 25, 듀얼 같은 경우는 듀얼이니까 이제 두 배로 뛰겠죠. 50GB. 그다음에 뭐 3층이나 4층 구조는 100GB에서 128GB까지 저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블루레이 디스크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 또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9, 2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의 시스템에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제어판의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죠.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윈도우즈의 버전, CPU의 종류, 그러니까 프로세서죠. 그다음에 램의 크기를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요, 윈도우의 버전과 CPU의 종류, 프로세서라든가 램의 크기는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말을 싹 바꿨네요.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없어요. 19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제 다음 문제로 건너뛰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이름, 작업 그룹 등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해당되는 내용이고, 컴퓨터 시스템의 등급, 체험지수 확인 가능하고, 또 윈도우 정품 인증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19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또 보실 필요가 있죠. 제어판의 시스템 이 부분이죠.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윈도우의 버전, 그 다음에 시스템, 등급, 아까 체험지수 알 수 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 프로세서, CPU, 그 다음에 설치된 메모리, 됐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종류, 뭐 32비트 운영체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볼 수는 있어도 변경은 안 되지 않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 도메인 작업그룹 설정, 컴퓨터 이름이라든가 전체 컴퓨터 이름, 작업그룹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아울러 아까 정품 인증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나왔죠? 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자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GUEST, 게스트 계정은 암호가 없다. 이 게스트라는 게 무슨 뜻이 있죠? 사전적인 그 의미? 손님이죠, 손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네요. 손님인데, 게스트 계정은 암호가 필요가 없는 계정이죠. 두 번째, 게스트 계정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 없다. 손님이니까. 손님이 놀러 와가지고 집에 가구 같은 거 막 설치해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놀러 온 손님이. 물론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놀러 오신 분이. 그렇죠? 3번, 관리자 계정은 다른 계정의 이름, 그림, 암호 및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관리자니까요. 관리자 계정은 가능해요. 됐죠? 근데 지금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4번째, 표준 사용자 계정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설치 및 보안 설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아까 이제 보기 3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관리자 계정, administration. 이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설치, 보안 설정, 특히 또 보안 부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 표준 사용자 계정이니까 보안 이런 것들은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2015년 3월 7일날 시행된 제1과목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머릿속에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통해서 맞다 틀리다만 정도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그 정도로만 해결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이 굉장히 암기 위주의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달달달 안 해오셔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뭐 문제 풀면서 계속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